타임 레드 카펫. 이별의 이유는 수백 가지라서 이 드라마를 봐야 할 이유도 수만 가지입니다. 재미는 기본, 공감과 위로까지 안겨줄 휴먼 법정 드라마 굿 파트너의 이혼 전문 변호사로 변신한 믿고 보는 배우들 장나라, 남지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서 네.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굿 파트너에서 차은경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온 장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굿 파트너에서 한유리 역할을 맡은 배우 남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진짜 저 이제 호이 김호영 하면 네. 이제 인맥 부자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처음이에요. 두 분을 뵙는 게. 그리고 얼마나 약간 제가 사실 어제부터 저 조금 긴장되더라고. 진짜요? 네. 왜냐면 이제 남지현 씨 같은 경우 제가 워낙 드라마도 잘 많이 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머리가 또 확 짧아져서 네, 약간 맞아요. 또 느낌이 또 새롭고. 맞아요. 장나라 씨는 눈물에 흐를 때부터 너무 제가 팬이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혹시 두 분 약간 저 때문에 긴장되시나요? 아니요, 너무 신나요. 아니요. 아 왜냐면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방송에서 보여지는 저 이미지가 워낙에 텐션이 높고 막 이러니까 혹여 또 막 너무 또 막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 네. 모습이 엄청 용기를 많이 줘요. 어머머 네. 정말요? 네. 네. 그 해맑은 네. 뭐랄까 에너지가 네. 같이 뿜어져 나오시니까 네. 이제 저희 오히려 저희도 가끔 긴장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훨씬 그런 거 푸는 거에도 도움되고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우리 지금 장세정님께서 호이 장나라님 잘 대해주세요. 평소 텐션이 높은 분이 아니라서 너무 띄워주면 무서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저 같은 사람도요. 이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지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올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해볼게요 제가. 근데 저희가 언니가 이제 밖에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어우 점심때 라디오인데 언니의 텐션이 이제 어떡하지? 이랬는데 언니 그냥 들어가서 하시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이제 DJ님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역시나. 역시나. 네,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소개하자마자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니, 정말 에너지를 이렇게 좀 나눠주시는 스타일 같아요.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724님이 지금 점심 안 먹고 장나라 남지현 배우님 보려고 보는 라디오 1열에 앉아있어요. 감사합니다.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두 배우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진아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죠? 이진아님이 두 분 오늘 날씨 같아요.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처럼 화사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시인이에요. 다들 시인이에요. 진짜. 다들 정말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자 강혜진님이 뭐라고? 아 강혜진님이 장나라 씨, 허호영 씨, 장나라 씨, 남지현 씨 팬이신가 봐요. 표정에서 설렘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들켰어. 제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진짜 이런 적이 없어요. 어머나 저희도 들켰네. 설레요. 맞아요. 구기현님이 지현 배우님 짧은 머리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맞아요. 오늘 두 분 드레스 코드 맞추신 건가요? 질문하셨는데 어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여름이고 네, 약간 오늘... 지현씨 오늘 좀 전교회장 룩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귀여워요. 학교에서 일 잘하고 그럴 것 같은 학생회장 룩입니다. 정의로운 학생회장인 그러니까.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이제 아까 우리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도 잠깐 사담 나눌 때 네. 장나라 씨가 남지현 씨 이제 헤어 얘기하면서 약간 잘생뿜 느낌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셔츠를 입으셨는데 맞아요. 우리 남지현 씨는 셔츠에다가 살짝 정말 타이를 이렇게 매셨고 네, 그리고 장나라 씨는 셔츠 안에 이렇게 또 스프라이트 무늬에 또 이렇게 맞아요. 옷을 이렇게 민소매 입으셨어요. 굉장히 시원한 룩을 입으셨습니다. 8375님이 뭐라고 해주셨죠? 나씨? 아, 완전 기대하고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분들이 오셨네요. 두 분 자매같이 풍기는 이미지가 비슷한 느낌인데 서로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두 분이서 작품을 하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네. 맞아요. 어땠어요? 맞아요. 첫 느낌이, 인상이. 저는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네네. 그래서 이거는 누랑 하게 되나요? 남주현 씨래요. 막 했어요. 진짜? 네,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 왜요? 어떤 게? 안 그래도 그 근래 계속 남주현 씨 나온 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 제가 또 공교롭게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남주현 씨가 나온 거를. 어머나. 근데 이제 간만에 되게 사실은 여성 그렇죠, 파트너 그렇죠, 드라마들이 그렇게. 많지가 네네. 않은데 딱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그냥 첫인상에 너무 건강 밝음 밝고 올음. 마음도 건강하고 올곧고 이게 그냥 한눈에 보여서 와 감사합니다 했어요. 와 어때요 남주현 씨는? 저는 사실 왜냐하면은 제가 은경이 역할이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느꼈어서 어떤 분이 하게 되실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는데 나라 선배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새롭겠다. 이거 재밌겠다. 이 생각이 완전 확 들어서 그때 저희가 찍기 전에 이제 사전에 대본 일인 같은 걸 하니까 하죠. 이제 그게 딱 잡혀서 이제 처음으로 마주하고 이제 대본을 읽을 기회가 딱 생긴 거예요. 그날 되게 두근두근. 사실 그날 엄청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나도 진짜. 네, 엄청 긴장해서 그 서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역할 이름 뭐 누구누구 역 맡은 남지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때 역할 이름도 틀리게 말했어요. 어머 정말 긴장해가지고. 근데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나도 너무 긴장해서 몰랐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머나. 작가님도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거기 아무도 기억 못 할걸요? 아 진짜. 네, 제가 진짜 너무 긴장을 해서 진짜 웬만하면 그런 시술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역할 이름을 잘못 말한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진짜 전 속으로 되게 창피했던 에피소드가. 맞아. 이게 있어요. 사실 약간 설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긴장감이 있거든요. 네. 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박지혜님께서 굿 파트너 말이죠. 진지함 100%의 법정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슬쩍슬쩍 웃음 코드도 보이고 러브라인도 보이고 완전 종합선물 세트로군요.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요즘에 SBS에서 이제 예고편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예고편도 되게 신선하던데요? 네. 약간 이게 누구 시점으로 딱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짤막짤막하게 약간 쇼츠처럼 해놨길래 이거 마냥 그렇게 막 아주 진지하고 막 피 터지게 법정에 싸우는 건 아니겠다. 그런 저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자, SBS 새 금토 드라마 굿 파트너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오늘 제가 매일 요즘에 이제 SBS 출근을 하는데 오늘 SBS 로비에 딱 들어왔는데 막 여러분들 막 사진 막 붙어 있고 막 쌀 화 입고 난리가 났더라고서 아니 맞아요. 내 드라마도 아닌데 내가 떨려 갑자기 뭐야 아니 어때요? 많이 좀 긴장되시고 어때요? 저는 좀 저도 오늘 로비에 들어오면서 그게 싹 돼 있는 걸 봤거든요. 네. 그리고 기둥에 이제 SBS 기둥에 그렇죠. 그 LED로 포스터가 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설레고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신 후기가 유달리 되게 궁금한 드라마인데 왜냐하면 일단 이제 대본을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그렇죠. 대충 이런 내용이야 라는 거를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살짝 얘기해보면 후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재밌어 할 것 같은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쵸, 그쵸. 저희 이번에 굿파트너 얘기는 아주 살짝 흘렸을 때 약간 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시청하신 분들의 후기가 다양할 것 같아서 궁금해요. 아니 그럼 우리도 어떤 포인트가 재밌을지 우리 청취자분들 유추해보게 네. 살짝 한번 흘려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줄거리? 말씀하신 대로 네? 기본으로 저희 드라마 그 설명이 휴먼 법정 오피스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가 진짜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매회마다 에피소드가 주로 나오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에피소드 주인공분들이 또 재밌어요. 얼굴 맞아요, 보시면 맞아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진짜요? 네, 그래서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제 매 회마다 찾아오시는데 아 정말요? 네, 그거를 이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정이 딱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인간으로서 고뇌하는 면들이 있어서 휴먼이 딱 들어가고 그치만 직장 생활이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오피스물까지 짜라락.
어떠십니까? 아 이거 아 진짜 너무 궁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재밌어요. 어때요, 나라 씨는 지금 그 드라마 VIP 이후에 4년 7개월 만에 SBS에서 드라마 하시는 건데 네네.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드라마 하시는데 정말 SBS에서 드라마를 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진심이에요. 사장님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냐고요. 제가 VIP 했을 때도 너무 좋은 기억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촬영하면서도 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고 그리고 현장이 너무 좋아요. 저희는 좋아요? 약간 그 맞아요. 드라마 안에서도 워라벨을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맞아요. 진짜 저희 현장이 워라벨이 너무 좋은 현장이라 이게 사실은 이게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좋아야 사실은 이게 이제 드라마가 나왔을 때 이게 같이 막 보는 그런 재미가 기대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단합이 맞아요. 돼서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박유정님이 뭐라고 해주셨죠? 박유정님이 굿파트너 거의 2024년 버전 사랑과 전쟁 아닙니까? 사랑과 전쟁 나라 선배님의 죄. 그럼 제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나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중재하는 네. 자 택배 왔다님께서 여자들의 오피스물이라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데 장나라 남주현 케미라면 믿고 본다. 예전 투캅스가 생각나는 조합입니다. 그러네. 맞아요. 아니 맞아요. 그리고 아까 남주현 씨가 슬쩍 이제 그 매 네. 회차마다 이제 에피소드에 어떤 주인공들 있다라고 했는데 뒷부분에 네. 자리 있으면 연락 줘요. 저 나갈 수 있으니까. 어머 정말요? 그럼 나갈지 왜 못 나가? 나 또 연기 전공인데. 이거 방송 나갔어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오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갔거든요. 오늘 곧 감독님을 뵙거든요. 꼭 말할 거예요. 네, 어필 좀 해주십시오. 다시 보기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과연 또 두 분이 인생 캐릭터를 갱신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그렇다면 각자 맡은 그 드라마에서의 캐릭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말 이혼이 최고로 쉬운 이혼이 천직인, 천직인 스타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 역할을 맡았어요. 벌써 그 말부터 궁금증이 확. 네 그리고 남주현 씨는요? 저는 이제 은경이와 반대로 이혼은 이제 완전 처음 다루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신입 변호사 한유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게 어때요? 각자의 그 역할들이 본인들이 바라봤을 때 혹은 주변에서 얘기했을 때 지금 등장 캐릭터들의 어떤 성격과 네. 실제 성격에 좀 어떻게 좀 많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 점이 더 많은가요? 저는 은경이와 장나라 선배님은 완전히 다른 것 같고요. 그래요? 은경이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차갑고 아주 맞는 말을 정말 잘해요. 직설적으로, 맞는 말을 네. 얄밉게 아니 얄밉지 않아요. 직설적으로? 네, 네. 그냥 돌직구로 바로 이제 날리는. 꽂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처음에는 아 진짜 이러고 상처받고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그 말이 다 맞거든요. 그럼 이제 이래서 이 말을 했구나 라고 깨닫고 해서 점점 은경에게 스며드는 반대쪽에 있다가 점점 스며들어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막 아성을 쌓아가며 막 최고의 변호사로 이렇게 군림해 있다가 뭔가 점점 이게 왜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도 빠지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것들을 잃어갈 때쯤에 너무나 건강한 녀석이 나타나고 그리고 약간은 답답하지만 열정 넘치는 친구가 나타나서 이쪽에 또 이렇게 스며드는 약간 네.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들 둘이 이렇게 섞이게 되는 그럼 어쩌면 차은경 변호사 입장에서도 원래의 그 좀 뭐라고 그럴까 유리 같은 모습이 과거에 자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또 마음이 가면서 답답한 것도 있었겠네 이게. 근데 그쵸?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 한 직업을 하다 보면은 제일 초반에 가졌던 뭐 다짐이나 각오 그렇죠. 같은 거를 잊게 되기도 초심.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김현미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죠? 장나라 씨는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매우 강한데요. 이번 드라마 속 직설적이고 까칠한 차은경 역을 소화하기 어렵지 않았나요? 찰떡입니다. 제가 목격자로서 말씀드릴게요. 찰떡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좋았잖아. 왜 이래? 세상 사람들 다 알아주세요. 아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약간 모든 기준을 다 한유리라는 역할에 뒀어요. 남주현 씨가 하는 한유리. 네. 그래서 한유리라는 캐릭터를 남주현 씨가 너무
너무 믿음직스럽고 우직하고 막 이렇게 되게 그런 톤으로 그려주셔서 그러니까. 대본 리딩 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거랑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캐릭터로 가야 한다 하는 이게 무조건 재미에 뭔가 중심이 있겠다 싶어서 뭔가 톤도 더 많이 띄우고 그리고 되게 집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지현 씨가 연기할 때 약이 오를까? 어머라 진짜요? 네. 야 대단하다. 약을 올리자. 약을 올리자. 그러니까 목적이 완전히 분명했네 그 인물의 목적이.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차은경을 준비할 때 한유리한테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와, 아니 근데 지금 장나라 씨가 접근한 그 방법이 이게 사실 지금 저도 이제 뭐 뮤지컬 활동 계속 할 거고 하지만 그래 왜 저런 생각을 잘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통의 그 배우들이 자기 인물에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집중하게 되죠. 집중을 하게 되고 근데 남의 다 상대방의 캐릭터를 이제 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워 삶을 수 있을까? 맞아요. 어떻게 하면 약 올릴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라면 목적이 또 확실하게 생기니까. 왜냐하면 차은경은 한유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와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장나라 씨의 추천곡을 들어볼게요. 아니 이 노래 추천하셨어요? 어떤 노래 추천하셨어요? 아이유 씨의 러브 윈스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뭔가 들으면 네. 용기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어머나 지금 용기가 필요하네. 네. 용기가 필요해. 용기. 용기. 좋습니다. 자 그럼 아이유의 러브 윈스 all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파워타임 레드카펫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을 앞둔 드라마입니다. 굿 파트너의 장나라 남지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네. 끌어올려 이 목소리가 전미도 씨 목소리였어요. 진짜요? 네, 전미도 씨가 또 제 친구인데 나와주셔가지고 그 커넥션 홍보하면서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끌어올려고 하고 가셨거든요. 네. 이따가 한번 또 제가 또 슬쩍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볼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도전. 도전.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왜냐면 여기서 끌어올려 하고 드라마가 잘 됐잖아. 어머. 제가 성공의 눈이 어두워서 제가 아주 그냥 시청률을 끌어올려고 했지. 쫙 올라갔어요. 진짜 너무 진짜 잘 됐어요. 아 맞습니다. 아니 지금 503호님도 호이 커넥션 애청자라 방송 끝나고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같이 굿 파트로 본방 사수해요.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안 그래도 이제 SBS 드라마 오랜만에 이제 커넥션 다 보면서 너무 막 재밌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뭐가 이제 끝나면 이 다음 나를 채워줄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오늘 이미 제가 딱 로비를 들어올 때부터 이것이다. 우와! 굿 파트너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문상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문상민님이 지금 이 순간 눈 딱 감았다 뜨면 7월 12일 밤 10시면 좋겠어요. 드라마 빨리 보고 싶어요. 저희도요. 저희도요. 김태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두 분 연기로 기싸움하셨군요. 믿고 보겠습니다. 아이 너무 웃겨. 근데 뭐 사실 기싸움 보담도 둘이 두 분이 되려 시너지가 엄청 잘 난 것 같은 네,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그 뭐지 살아가다 보면 약간 한 가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부딪히거나 하는 그렇죠, 일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은경이와 유리가 맞아요. 네,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얘 말도 맞는 것 같고 쟤는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러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현주님이 안돼! 세상에 두 분 연기 경력 합치면 40년이 넘네요 하셨어요. 우리 이런 건 굳이 올리지 말고 비밀로 그냥, 하자고 하십니다. 둘이 합치니까 40년이 넘네 하고 집에서 얘기를 하시는거지. 아니 지현 씨도 네. 연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 차예요? 저랑 별 차이가 맞아요. 안 나요. 그러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04년도 데뷔니까 예.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아. 정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을 딱 감았다 떴는데 여기 와 있더라고요. 어른이 됐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그럴 게 사실 장나라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많이 듣는 얘기지만 너무 외모가 너무 동안이고 너무 변치 않잖아요. 맞아. 혹시 아 물론 저도 피부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근데 진짜 좋으세요. 제일 지금 좋으신 것 같아요. 계세요, 진짜. 이러니까 홈쇼핑 하죠. 어? 아, 그렇긴 한데 아니 아무리 장나라 씨는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긴 그냥 딱 제 나이 같아요. 근데 아니야. 근데 약간 덕보는 거는 네. 이 동그스름한 얼굴형이랑 이 약간 유치한 이목구비 배치? 약간 이 제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 이게? 너무 또 겸손하시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렇게 보시는데 그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사에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기자님들이 딱히 써주실 게 없는 거예요. 자꾸 동화는 써주시더라고요. 아유,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딱히 쓸 게 있는 배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와, 굿 파트너로서. 네네네. 아, 좋습니다. 자, 2718님께서 여긴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너희? 굿 파트너의 변호사들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고 우와! 있어요. 혹시 두 분 연기하시면서 법률 용어라던가 법을 외우는 과정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변호사인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어때요? 밥 먹으면서도 대본 봐세요. 이게 사실은 아마 지현 씨도 그럴 맞아요. 텐데 평소에 외운 그러니까 보면은 외울 수 있던 그런 연습량에 비해서 월등히 특히 극 초반에 월등히 많이 외워야 그렇죠.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형사재판은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평소에 들어봤던 단어 같은 것도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들어는 마치 제 입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평소 쓰던 말로 바꿔서 할 수 있는 유예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전문직 역할들이 근데 그래서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딱 있고 그리고 법을 외우는 과정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희가 법을 외우는 과정 법률 뭔가 저희가 진짜 공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에 시간이 항상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본을 그냥 바탕으로 아, 왜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2718님과 그 같이 계신 변호사분들 이게 또 너무 또 너무 또 드라마를 봐주십시오. 드라마인데 이거를 또 너무 저건 법정에서 어쩌네 저쩌네 너무 또 그렇게 들고 들어오면은 우리 피곤해요. 아유 예 드라마적 현실. 그럼요 당연하지. 네. 근데 그래도 진짜 저희가 한 가지 안심하는 게 작가님이 네. 실제 이혼 전문 변호사세요. 아 네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마음이 좀 의지가 많이 된 게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대본에 사실 의지를 되게 많이 했었고 작가님 자체도 이제 자세한 건 다 설명해 주실 순 없겠지만 이제 로펌 안에 이제 오피스물의 특성이 있으면 아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가 어떤 의미이다 이제 뭐 은경이 이제 역할 같은 건 파트너 변호사 이렇게 나오고 저는 뭐 어쏘 변호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고 업계에선 어떻게 통용되고 약간 이런 상세하게 것들 이렇게 네, 이제 그래서 각자의 위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들을 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되게 좋았어요. 네. 1122님께서 굿 파트너 예고편을 보는데 남지현 씨 발성도 완전 변호사처럼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남지현 씨는 늘 연기 진심인 것 같은데 연기 말고 네. 또 어떤 데 진심인가요? 저는 전 약간 저를 힐링시키는 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맛있는지는 이제 객관적으로 맛있는지는 확신은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맛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렇게 사부작 만들어가지고 옴뇸뇸 먹는 게 제일 뭐라 해야 될까요? 진짜 몸도 좋아지고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고양이 또 키우니까 그런 음식 먹으면서 저희 집 고양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행복 충전 맞아요. 이렇게 되는 스타일입니다. 어때요 그럼 장나라 씨는 어떤 걸로 힐링 같은 거를 좀 받고 충전을 좀 하세요? 아 저도 고양이들을 키워서 아 진짜? 아 그럼 두 분이서 얘기가 잘 통했겠네 또 그 고양이 네. 궁뎅이 이렇게 만지작 하고 있어요. 아 너무 기분 좋잖아요.
다 풀리기도 하고 저는 먹을 거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보는 거랑 사는 걸 좋아해요. 아~ 먹는 거는 양이 적어서 먹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네. 보는 거 사는 거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좀 긴장이 되고 이러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맛집을 택배로 주문할 수 있는 것들을 쫙 이렇게 보면서 맛있게 생긴 건 제 카톡으로 아~ 보내놓고. 아니 두 분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어떤 걸 먹어야 약간 기분이 좀 올라가고 업되고 그래요? 단 거. 맞아요. 단 거? 언니는 단 거. 디저트류. 되게 의외시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보기만 해도 좋아요. 저도 디저트를 되게 좋아하는 게 저는 사실 과일을 잘 안 먹거든요. 오 진짜요? 과일 생긴 건 과일 엄청 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과일 입에도 안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디저트. 그러니까 아~ 케이크 위나 뭐 타르트 위에 올라가 있는 과일은 너무 좋아해요. 아, 막 딸기 타르트 막 이런 식으로요. 엄청 좋아해요. 디저트 좋아하세요? 아, 저 너무 혹시 백화점 식품관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저 너무 좋아해요. 저는 우리 매니저도 항상 이렇게 같이 다녀보면 일단 백화점 식품관 돌면 한 바퀴 쑥 돌아요, 이렇게. 어, 그리고 왜 맞아요. 백화점도 보면 팝업으로 나오는 맞아요. 나는 꼭 사지. 와, 궁금해서. 그리고 백화점 팝업으로 들어오는 가게들이 제일 핫한 그렇지. 맞아, 가게들이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맛이 궁금해요. 그럼 새로운 것들도 맞아요. 많아가지고. 어때요? 저는 뭘 좋아해요? 전 의외로 디저트는 잘 못 먹는데 과일은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 네. 그리고 밥 완전 밥순이. 아 밥. 네 완전 밥순이어서 한식 진짜 좋아하고. 저도. 군것질을 거의 안 하고. 네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진짜 감사한 게 이제 그 초코들을 이제 항상 소지하고 계세요. 이제 당 충전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 딱 이렇게 드시려고 할 때 혹시 초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언니 전 괜찮습니다. 처음에 아예 안 먹더라고요. 계속 찔러보고. 그러다가 이제 물들어가지고 하나 오늘은 먹어볼까요? 약간 이러면서 그렇지. 그걸 찌르고. 먹었을 때 그 오르는 어떤 당충전의 기쁨을 맞아요. 알게 된다면 네, 안 맞아요, 먹을 수 없어요. 맞아요. 이 소망님께서 세 분이 얘기하시는 거 너무 재미있어서 반상이 온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지금 거의 뭐 한증 막에서 얘기하는 거라 준비 없지. 어머나 서영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서영라님이 두 분 너무 미인이세요. 특히 남지현 배우님 눈썹 라인 너무 이뻐서 아, 저 눈썹 무신할 때 지현님 사진 들고 갔었거든요. 어머머머. 저만의 내적 친밀감 살짝 표현하고 갑니다. 우와. 우와. 맞아요. 눈썹 엄청 진하고. 아, 맞아요. 그러네. 제가 눈썹이 좀 진하고 숱이 많은 편인데 와 이런 후기 처음 들었어요. 아, 너무 진짜요? 너무 신기하고 좋아요. 근데 서영라님이 아직 모르시는 게 있는데 뭐죠? 겉에 눈썹도 너무 예쁜데요. 네. 지현 씨는 속눈썹은 더 예뻐요. 아 정말 네. 길고 길고 아, 촘촘한데 엇갈려난 게 하나도 없이 정말 가지. 그래서 가끔 연기하다 너무 예뻐서 이러고 쳐다봐요. 이러고. 어머, 저 몰랐어요. 어머. 몰랐어요. 난 쳐다본다. 아 진짜요? 연장도 안 했는데. 네. 처음도 안 했는데요? 그냥 눈이래. 그냥 눈썹이. 그냥 맹눈. 와 그렇구나. 네. 자 김가변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일하고 점심 먹고 있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라디오 켜고 밥 먹으라고요. 저희 남편 직업이 목수인데 늘 현장에서 장나라님 노래 크게 틀어놓고 일하거든요. 우와.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아니 사실 저도 저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부탁을 받았냐면 오늘 또 장나라 씨도 나온다고 하니까 제 지인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약간 얌전하고 이제 그런 형님인데 장나라 씨 사인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우와. 나 준비했잖아요. 오, 어머. 어우, 감사합니다. 이따가 장나라 씨, 남지현 씨 사인 여기다 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굉장히 부럽죠? 자, 4091님께서 군대에 있을 때 장나라 누나 사진을 우와. 관물대에 붙여놓고 군 생활을 버텼네요. 우와. 연기하는 장나라 누나도 좋지만 노래하는 장나라 누나도 보고 싶네요. 우와. 하셨어요. 와, 야, 관물대에 붙여놓는다는 거는 의미가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거예요. 우와. 이게 아까 두 분 얘기했던 어떤 그런 그 고양이 엉덩이를 만지는 그런 힐링이 그냥 사진만 보면서 막 훈련하고 나왔을 때 막 지친 그 몸을 보고 그 관물대를 보면서 막 이렇게 뭔가 충전을 받는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4091님한테. 4091님 성함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하
한경화님, 명랑소녀 성공기부터 쭉 장나라님 나오는 거를 챙겨본 찐팬입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르는 애창곡인데 혹시 나라 씨도 회식 후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된다면 본인 노래를 불러본 적 있는지 궁금해요 하셨나요? 제가 이래서 노래방 잘 안 가요. 아니 자꾸 가면은 아니 사실은 가끔 저 노래방 갔던 게 마지막으로 놀러 갔던 게 한 10년쯤 됐나? 아, 노래방에 잘 안 가요. 네네네. 근데 가끔 가면 저도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불러보고 그쵸, 그쵸. 싶은 그럼. 근데 아우 가기만 하면 스윗드림 해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제 노래라서 너무 감사하고 좋기는 한데. 하지만 약간 나도 놀러 온 건데 그렇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뭐지 가수분들이나 이제 노래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끔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래를 이제 예를 들면 연기자한테는 여기서 이 장면 다시 한번 연기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좀 입도 못 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가수 친구가 있거나 하진 않는데 와 저런 게 또 고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했어요 진짜. 어때요? 그럼 지현 씨는 노래방 네. 가거나 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나요? 애창곡. 저는 탬버린 마스터입니다. 저는 저도 약간 노래 부르는 거 진짜 부끄러워하는 편이어서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요 탈락. 노래는 예를 들면 네. 본인이 잘 안 부를지언정. 네. 분위기는 엄청 잘 띄우고 잘 노는 스타일이죠. 저 호응 진짜 저 박사 할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신나게 추임새 잘할 것 같아. 추임새 네. 아유 너무 더 잘하죠. 왜냐하면 밝아요. 노래를 안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놀 때 이제 같이 노는 막 탬버리 세 개를 막 저는 이라는 거. 그래야죠. 그 정도 해야죠. 그렇지. 그 정도 해야지. 그 정도 해야죠. 자, 김경수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죠? 남지현 씨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평소에도 혹시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면 심리 상담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심리학 전공하셨어요? 맞아요. 네. 제가 심리학 전공했고 사실 뭐 학사 과정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해요. 정말 이제 표면만 살짝 맛본 정도인데 그래서 뭐 상담까지 해줄 만한 실력은 안 되는데 그냥 듣는 걸 잘하는 것 같긴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하러 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야기를 좀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자기가 어딘가 말하기 힘들어서 그런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서 스스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뭐 가짜 공감이라기보다는 네네. 듣고 진짜 느낀 점을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좀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얘기를 잘 들어주시니까 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약간 이러면서 근데 그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럼요. 어때요? 장나라 씨는 이렇게 남의 고민을 이렇게 뭔가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본인 얘기를 좀 이렇게 남한테도 좀 하고 그런가요? 어때요? 들어주는 편이고 제 얘기는 그렇게 잘 안 하고 맞아. 이게 또 사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왠지 내 얘기를 하면 그냥 잘 들어주고 별로 발설 안 할 것 같고 그냥 거기서만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듣고 좀 잊어버려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너무나도 좋은데.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몇 개가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세부 사항은 좀 잊어버려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야죠. 너무 좋죠. 이야기 되게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말을 또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정도건님이 두 분 다시 태어난다면 배우랑 변호사 중 직업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배우와 변호사? 그냥 둘 다 안 하고 딴 거 하면 안 돼요?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거 어떤 거 싶으세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는 전제라면 저는 약간 빵집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디저트 가게. 정말. 왜냐하면 그럼 혹시 집에서 베이킹 같은 것도 하세요? 집에서 그냥 저 먹을 거. 하시는구나.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지. 나중에 SNS 같은 데에
빵의 진심인 사장님. 약간 이렇게 맞아, 맞아. 해서 언니 나오실 것 같아요. 약간. 나라 베이커리. 아, 나라 베이 오, 괜찮은데? 다시 태어난다면. 그럼 혹시 지현 씨는 다른 거 저는 있어요? 골라본다면. 네. 아, 근데 이제 변호사 역할을 정말 찍먹으로 살짝 해봤잖아요. 네네.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이겠더라고요. 그렇죠. 아, 뭐 배우는 뭐 쉽나요? 아, 그래도 이제 배우는 오래 해봤으니까 한번 새로운 변호사, 예, 네, 변호사로 변호사. 해볼. 그리고 변호사가 그 정말 여러 종류를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이제 분야별로 계시니까 그래서 좀 작가님도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여러 분야가 있어서 다양하게 관심사가 있으면. 이제 네 있으면 해보면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다른 걸 변호사 해볼 변호사?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저희는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이광욱님께서 두 분 여기서 잘 노시는 거 보니까 굿 파트너 보나마나 재미있을 듯해요. 배우들끼리 이렇게 사이가 좋은 드라마 영화들이 대부분 히트를 치더라고요. 기대됩니다. 본방사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남지현 씨의 추천곡이에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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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 하셨어요. 네. 이거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할 건데 이따 2시에 제작 발표회 네. 가신다고요? 맞습니다. 아, 오늘 제작 오늘 발표회가 드디어. 있습니다. 드디어. 네, 네. 네. 지금 강희주님께서 두 분 끌어올려 녹음 꼭 해주고 가세요 오. 하셨거든요. 좋아요. 오늘 좋아요. 일단 너무나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아유. 너무 감사해요. 혹시 오늘 어떻게 나오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 막 여기 딱 다시 켜지기 전에 아,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아쉽다고 그랬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상회 보는 느낌이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편하게. 저희도 진짜 네, 편하게 수다 떨다. 네. 아쉬워요. 수다 떨다 가는 느낌이라. 언젠가 또 다시 한번 모실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굿 파트너 대박 기원을 하면서 이거 외치면서 인사할게요. 우와, 자, 우와. 같이 하면 되나요? 그렇죠. 네, 제가 앞에 선창할게요. 네. 굿 파트너 끌어올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